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계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초간단 계란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야채들을 정말 조금씩만 이렇게 다져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당근, 감자, 애호박, 양파, 그리고 파를 파가 이렇게 집에 있어서 조금씩만 다져서 계란찜에 넣을 야채를 준비했습니다. 야채가 준비가 되면은 그릇에 계란 두 알을 넣어서 잘 풀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만드는 계란찜은 딱 그냥 작은 뚝배기에 딱한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계란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란을 다 풀어 줬으면은 그 다져 놓은 야채들을 몽땅 다 넣어서 잘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파는 냉동실에 있어서 나중에 꺼내서 더 추가적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서 계란과 야채를 준비하시고요. 작은 뚝배기에 육수 200ml를 부어줬습니다. 육수 대신에 물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수를 먼저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전에 다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또 다르게 계란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육수가 끓으면 이 계란을 그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육수와 계란을 잘 섞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다 섞였으면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고 뚜껑을 닫고 가스레인지 불을 제일 약하게 제일 약불로 줄여서 한 15분에서 아니면은 살짝 탄내가 날 정도까지만 끓여주시면 계란찜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 지나면은 거의 뭐딱 먹기 좋게끔 계란찜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드디어 계란찜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 넣어서 끓이는 계란찜과 이번에는 육수가 끓으면 넣는 방식의 계란찜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둘다 계란찜이 맛있게 되지만 비주얼적으로는 이번에 보여드리는 계란찜이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레시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